아니고요. 정토기는 아니고 덕가지로. 약간 에고 만족? 제가 주로 쉬는 데가 여기 이마트 24. 안에 카페처럼 잘 돼 있고. 셀프 계산. 셀프 계산하고 안에 독서실 분위기로 책 읽기 좋고. 근데 제가 지향하는 곳은 여기. 이 카페. 여기 비싸더라고요. 고센? 여기 한번 노려볼까? 원래 여기가 지금 정토길이 아니고 자본주의 길이죠. 자본주의 헬로드. 근데 깨어서 가면 여기 이제 헤븐 무드가 생겨. 우리가 가서 깨어 있어 줘야 이제 헤븐 무드가 되니까 또 이렇게 보살이 움직여야 됩니다. 우와. 이게 알천지. 여기 알천지입니다. 저희 합당 건물 같죠? 알천지. 야. 로고가 같아요. 최근에 알았는데 로고가 같다. 20년 전에 여기 많이 다닌 것 같아요. 20년 전부터. 심심할 때. 힘들 때, 기쁠 때 항상 걸으면서. 그리시고 그리시고 하면서 이 길을 걸었던 기억. 예전에 마음이 진짜 힘들 때 여기를 걸어오면서 들이쉬고 발걸음 따라 하나 둘 들이쉬고 하나 둘 내쉬고 이러면서 뭔가 잘하면서 걷다가 희열이 올라와가지고 마음이 힘들었던 거 막 이렇게 사라지는 체험도 예전에 이 길에서 했던 거지.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항상 길 위에서 스윙을 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걸어서 원래 봉은사까지 가야 맛인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. 봉은사는 2부에. 소원이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는 거.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. 근데 멋져. 인간의 숨겨진 욕심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무련을 해야 자극적이잖아. 그런 거 저는 아주 중시합니다. 에고의 길.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이렇게 두루 들어가가지고 정토로 바꾸고 싶은데 제 역량이 안 돼서. 역량 있는 보살들을 기다리는. 와, 어디가 이렇게 밝아요? 저 크리스찬 디오. 여자 옷인데. 여자 옷이에요? 네. 대충 여기까지. 네. 아까 우리 계속 걸어왔으면 이리 와. 대로로 계속 걸어왔으면. 정토로드. 하여튼 여러분들도 힘들 때 멀리 안 가고 여기 시내를 걸으면서 옴 몰라 괜찮아. 아니면 연불이나 나무아미탑을 예수님 자비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으시면 그대로 깨어서 본인도 정토에 접속되고 주변까지 정토로 만드는 신비한 어떤 정토 확장의 그런 체험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초합니다. 이런 건물 좋아요. 우리 나중에 이런 건물 박람회 하나 마련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. 건물 욕심보다 저는 건물은 건물이고 거기 오실 분들이 막 궁금해.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답을. 커피 드세요. 많은 분들이 아메리카노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수행해 보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. 바로 사치. 여기를 걸을 수 없고 6분적인 폭이 난 시각, 6분의 색깔, 소리, 맛 이런 생각이나 감정들, 개념들을 몰라나 나무아미탑으로 딱 던져보는